안녕하세요, 수균 아빠입니다. 오늘은 간 질환에 효과적이며 간 경화, 신장염 치료에 뛰어난 게모르 동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각지의 흔한 식물인데요. 게모르 열매는 푸른색으로 익고 맛이 없어 생가루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나 먹는 모르란 뜻으로 게모르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열매는 생가루는 먹지 않지만 약재로 사용하거나 또는 담금주로 사용합니다. 게모르는 어린잎과 수는 나물로 식용이 가능합니다. 게모르는 쌍떨니 식물, 갈매나무모, 포도과은 낙엽성 동식물로 높이는 약 3m까지 자랍니다. 우리나라 산지에서도 아주 흔하게 관찰되는 동물식물이고, 야생상은 모르처럼 생긴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합니다. 여기에서 모르란 야생하는 산포도를 의미하며 열매를 지칭하는 15세기 고고 멀 위에서 유래합니다. 게모르는 잎부터 열매 뿌리까지 모두 뛰어난 약재입니다. 열매의 약재명은 사포도, 뿌리는 사포도근이라고 하고요. 성질은 평온하며 맛은 달고 독은 없으며 햇볕에 말려서 사용합니다. 그늘에 말려도 돼요. 여름에는 잎을 사용하고 가을에는 줄기와 열매 뿌리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딱히 주의사항은 없지만 사용 시 해롭진 않으나 치유되는 대로 준다라는 것이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관절통, 소변 분리, 소변이 잘안 나오는 것, 붉은색 소변, 만성 신장염, 간염, 창독 등은 치료에 다려서 쓰거나 상처를 닦아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게모르 동물은 전립선이 안 좋으신 분들과 소변 보기 어려우신 분들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신장과 방광 질환으로 붉은 소변이 나오거나 탁한 소변이 나올 시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게모르의 줄기와 뿌리에는 알코올성 간염, 간질환, 간 경화에 효과가 뛰어난데요. 한 연구 결과에서 게모르를 가공한 농축액이 간세포 생성을 억제하지 않으면서 간은 지방 변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간 건강에 좋음을 밝혔습니다. 간은 탁한 피를 맑게 하여 간의 기능을 본래대로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약재로는 벌나무, 다슬기, 헛개나무, 게모르 동굴을 꼽을 만한데요. 이 가운데서 게모르 동굴은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있지만 민간에서 타고난 효과가 증명된 약재입니다. 이 게모르 줄기와 뿌리는 간염, 간 경화, 부종, 복수 찾는데, 신장염, 방광염, 맹장염 등의 효과가 큽니다. 이 게모르 수액만 열심히 마시고 간 경화를 고친 사례도 적지 않고요. 게모르 동굴은 간 질환에 신약이라 할 정도로 효험이 뛰어납니다. 특히 간염이나 간 경화로 복수가 차고 소변 보기가 어려우며 또 신장이 탈이 나서 소변이 붉거나 탁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에는 게모르 수액을 마시면 그 효과가 놀랍도록 빠릅니다. 하루 2리터씩 마시는데 빠르면 7일, 늦어도 20일 이내에 복수가 빠지고 소변을 제대로 보게 된다 하며 이 간염, 간 경화도 1에서 3개월 꾸준히 마시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수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가을철 잎이 지고 난 뒤에 뿌리를 채취하여 잘 씻어 햇볕이나 그늘에서 말려두었다가 약으로 쓰면 되는데요. 잘게 썬것 50에서 60g을 물 2리터에 넣고 물이 반쯤 되게 달여서 건더기는 버리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수시로 마시면 되는데 이것이 하루뿐입니다. 물론 게모르 동굴 열매도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게모르 열매는 염증을 없애고 아픔을 먹게 하는 효과가 크며 갑자기 배가 아플 때 급성 맹장염 등에는 덜 익은 열매를 따서 지지어 밀가루, 양조식초와 함께 떡처럼 개어서 아픈 부위에 붙이면 2시간쯤 뒤에 통증이 사라집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좀 버벅거렸죠. 이상 산이나 들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게모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저희는 더 나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